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의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지저스 러브 하우스 미션이에요. 다 같이 지저스 러브 하우스 미션. 네. 물론 사랑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원장님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가 여러 곳에 있지만은 낯선 곳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한 몸으로 모였습니다. 사랑, 사랑이란 오늘 사방 사랑 글자도 있고 또 주보를 만들면서도 제가 그 사랑 이렇게 했지만 오늘 사랑의 주제예요. 사랑.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든 품성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가장 품격적인 God is love, everybody. God is 뭐라고요? Love.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랑의 모양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막상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 들어가는 노래만 들어도 기뻐. 이상하게 노래방 기계에 90%가 사랑이 빠지면은 노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혼을 이 생각을 지배하는 그 사랑은 뭔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혼을 잡지만은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넣지 않으면 히트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72이에요. 근데 그 나이 또래 때 다닐 70년대 학교 다닐 때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누구야? 기억나시는 저 와 저 같이 차중락시 천보름이 서늘하게 빰빰빰빰 바바바바 이렇게 써요. 얼굴을 스치면 하면서 찬바람 부는 가을에 그 노래를 히트를 쳤는데 찬바람 부는 가을날 세상을 떠났어요. 열심히 불렀지만 그 이상의 노래 말처럼 됐어. 성대가니 무슨 노래 히트했어? 쨍하고 해뜰 날 다 같이 쨍하고 해뜰 날 아, 이 한국 외에는 히트곡이 없어. 쨍하고 한 번 해뜨더니만 그만 어떻게 사고로 들었어. 예.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노래를 노래방에 가가지고 가라오케에 가가지고 부르면 그 순간은 뭔가 채워지는 것인데 나오면은 더 허전해.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더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에 더 허전하고 공허한 것만 생긴다.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을 그리스도 그리스인들은 네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이치 러브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에로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또 필로. 필로.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그 애국자. 애국자도 나라를 사랑하는 스토르게라고 이제 표현해. 스토르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조건이 있어요. 너 날 사랑해줘야지 나도 널 사랑해. 조건이 있어. 뭔가.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Wow, you're right. 예? 아카페. 다 같이 아카페.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이거는 상대하고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대. 사랑은 첫째로 상대성의 원리가 있어서 상대성, 다 상대성. 상대성. 대상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나 사랑이다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혼자서. 그래서 사랑의 상대로 가장 사랑하는 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애인, 러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보좌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상대성이 있다. 오늘 이곳에 이렇게 먼 곳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와 이렇게 먼 곳에다 이렇게 있노 이렇게 있지만서도 여러분들 마음은 야 오늘 이 사랑의 집에 간다 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예,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시는 그 기쁨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오는 발걸음 속에 엔돌핀, 도파민이 팍팍팍 나와가지고 그 남을 돕고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은 수지가 맞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곳에 있는 분들은 와 그동안 좀 낯설었는데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집이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나만을 사랑해달라. 어?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상대성이 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다시 방향성. 방향이 있다. 사랑은 방향이 있어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야. 어디로 향하는 방향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사랑은 이 내리사랑이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 잘 몰라. 부모님이 내리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내리사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대성과 방향성을 주었어요. 오늘은 상대가 있고 그 방향을 찾아서 우리 사랑의 한 마음의 만남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뭘 하나 좋은 게 있나 했는데 톨스토이라고 하시는 분의 글을 읽고 톨스토이 19세기 때 러시아의 그 유명한 그 이제 소설가예요. 그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것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람이 뭘로 살아간다고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야.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설을 했는데 천사 하나가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이 땅에 미하일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너가 내가 가르쳐준 문제를 풀고 오면은 다시 천사로 우리 천상으로 올려오리라. 이 답답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면 답답하잖아. 근데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첫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 마음속엔 뭐가 있느냐? 그걸 알아오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는 또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사람에게 무엇이 없느냐? 뭐가 있고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그 답변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세 가지의 답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천사로 이제 예, 불러드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난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러시아 그 교회 발발발 떨고 있는데 지나가던 구두 수선공 시몬이 자기도 추워서 가난뱅이 구두 수선공이 아 그냥 코트를 사 입으려고 왔다가 코트도 못 사고 그 가난한 그 천사지만은 그 천사로 변형된 그 자기보다 더 그냥 아주 노숙자처럼 그냥 아주 불쌍한 사람 모양한 천사에게 그 코트를 벗어주고 그 하나밖에 없는 코트를 벗어주고 또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잘 먹여주고 따뜻하게 해줬어. 근데 부인이 야단났어. 우리도 먹고 살 길이 그냥 빡빡한데 어디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지 이렇게 사오라는 코트는 안 사오고 그냥 코트를 그냥 다시 벗어주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고 막 바가지를 끊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바가지를 끌었지만은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냥 그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밥을 주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어. 그러니까 그 천사 미아리 싹 웃어요. 웃었다는 거는 뭘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야. 아, 사람이란 것이 첫 번째 질문, 사람에게는 무엇이느냐? 저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저 여자 마음속에도 남을 배려하는 뭐가 있다? 사랑. 사랑이 있다 하고 첫 번째 답을 얻어냈어. 자, 이제 두 번째 답을 또 받아야 되잖아. 그래도 어느 날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자기 집에서 일을 시켜. 그 구두를 만드는 일을 시키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야. 재주가 좋아. 그 가난뱅이 그 시몬인의 구두빵이 이 낯선 나그네 때문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소문이 났어. 그 집에서 만든 구두는 최고 상품이야. 그 소문을 듣고 어느 그냥 귀족 부자가 그냥 왔습니다. 키가 그냥 구척 작으신 것 같고 돈 많은 마차를 끌고 하인을 데리고 딱 왔어. 큰 소리로 그냥 외칩니다. 여봐, 내가 말이야, 당신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이거 비싼 가죽을 사왔어. 이 비싼 가죽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이 장아, 이 넓적다리가 그냥 이 만지 여기에 꽉 끼지도 않고 너무 헐렁거리지도 않고 딱 맞춰지는 그 구두를 만들어야 되네. 에? 내 말대로 잘하게 되면 내가 많은 돈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네를 감옥에 보내겠어. 자신이 없으면은 자신 없다 그래. 이건 시몬이가 싹 눈치를 봤어. 응? 그 미하일 선생. 그랬더니 눈을 깜짝깜짝 하자고. 응?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 구두 수성공을 믿고 맡겼어. 그래서 이제 거인과 같은 그 귀족 돈 많은 사람이 이제 갔어요. 나가다가 그냥 문지방이 커가지고 그냥 이 작은 문제 팍 머리를 부딪히고 나가는 장면도 있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해오라고 이제 해서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걱정하고 있는데, 그 수성공이 가죽을 마음대로 오려가지고 막 오려놨네? 아니, 내가 지시도 안 했는데, 너 이게 뭐 가죽을 오려서 비싼 거를 내 말을 안 듣고, 아, 불사. 그런데 이 장화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추우니까 부츠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슬리퍼를 만들어놨어. 슬리퍼. 큰일 난 거야. 이제 매 맞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 이 비싼 가죽을 다시 살라게 되면은 뭐 살 수도 없겠거니와 이건 큰일 난 거야. 아니, 자네 말이지, 어쩌다가 그냥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구두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슬리퍼를 만들었냐. 어? 쓰레빠 슬리퍼. 그랬더니 그냥 응? 이 양반이 희죽 웃어. 이 정신 나갔나? 왜 희죽 웃어? 그런데 싹 그 미아리 천사는 그 뒤에 보이지 않은 죽음의 천사를 봤어. 그 뒤에 서 있는 천사가 데리러 오지.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그냥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날 그냥 막 하인이 헐레벌떡 온 거야.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어제 구두를 맡기고 오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그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갑자기 돌아갔어요.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서 그 구두가 필요 없어요. 이제 그 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맞는 슬리퍼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미 슬리퍼를 만들었잖아. 야, 그러니까 그 시몬이는 깜짝 놀랐지. 자, 이게 두 번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답변은, 아, 사람은 미래의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앞날을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 많다고 큰 소리만 빵빵 치고 간 거야. 내일 일을 알 수도 못하면서. 그래서 사람은 미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미래를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질문에 있어가지고는 말이죠.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그 여인이, 어떤 어머니가 두 아이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잘 키우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 절름발이 아이하고 좀 병신이 된 아이하고 그냥 불쌍한 아이인데, 그 친애들이 아니야. 그 양자처럼 이렇게 남의 애들이요. 자기 아들도 키우기 어려운데 남의 애들을 너무너무 잘 키운 거요. 근데 그 죽은 엄마는 뭐냐면 그냥 그 어떻게 아이를 깔고 어떻게
그 뜨거운 뚱뚱한 몸집으로 해가지고 그 엄마한테 깔려가지고 병신이 됐어. 그래서 그 친엄마는 죽었지. 근데 불쌍한 애를 걷어준 거야. 하여간에 아 이렇게 남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러니까 아, 마지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데 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 소설로 간단하게 썼습니다. 첫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잔소리라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마음속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냥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고 내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예배를 매일 아침 드리는데 아주 알코올에 젖은 우리 박종호 형제가 있어. 오늘 좀 안 보이네. 저 뒤에 앉아 계시나? 있구나. 종호 형제가 좀 술을 미안해. 너무 착한 종호 형제. 에? 그 추운 겨울에 말이야. 예배도 못 보고 바깥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추운데 바깥에 쫓아냈어. 그렇게 하더니만 종호 형제가 밖에서 발발 떨고 몇 시간을 있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예배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돼. 나 같으면 그냥 사랑의 집에 안 있겠어. 반대 떠나서 얼마나 그냥 빡빡하게 하고. 응? 그러면서도 그 속에 이렇게 변한 그 사랑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집이 사랑으로 하는 거야. 본 모습은 어떨까 할지라도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있어. 근데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이 15만 불짜리 이 집을 살려고 업스테이트 원장님하고 산 꼭대기에 가보기도 하고 막 찾아서 꼭 15만 불이어야 된대. 예?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10만 불을 남겨두고 가셨어. 살아계실 때 누가 도네이션 한 것도 아니야. 그 10만 불하고 또 누가 좀 이렇게 도네이션 하겠다 약속한 게 있는데 아직 잘 지켜지질 않아서 그때까지는. 그런데 여기 딱 15만 불에 닥터 오피스가 저렇게 딱 생겨가지고 아 이곳까지 딱 그 돈에 맞춰가지고 저게 딱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원장님이 여기다가 20채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헤비타트도 좀 생각해 보는데 그래 사람들 다 여러 형제들 방 하나씩 주고 책상 하나씩 주고 컴퓨터 하나씩 줘가지고 있게 되는데 봐 지금 허허벌판에 여기 무슨 20채간 어떻게 질 수 있을까. 그러나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랑의 집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쫙 기숙사가 생겨가지고 그게 꿈이시라고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가 묻어달라 유언까지 하셨어요. 네. 하여간에 그냥 이 사랑의 집에 대해서 올인을 하신 거야. 근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내버리지 말려고 붙여놓으라고 뒤에다가 크게 성경 기준을 써놨습니다. 좀 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지만은 자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네, 마음에 드는 기절을 크게 써서 붙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이 무엇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하옵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동맹관계를 서로 존중하다. 네, 다 모르는 말씀을 관계시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전하며 신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섬기지 아니하며 악하고 약하지 아니하며. 네 잠언 10장 12절 시작. 요한일서 4장 18 시작.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우리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다. 파트너예요. 파트너. 야,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래 봬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응? 정말 그 파트너라 이 말씀이야. 아멘. 이 세상은 나를 뭐라 기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